SNN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것엔 무엇이 있을까요? 샤, 녹두, 관악산? 그렇다면 혹시 서울대학교에 교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 10명 중 8명은 본교의 교목을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오피령 기자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앞. 많은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보는 이 나무들은 모두 우리 학교 교목인 느티나무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해보았습니다. 교목이요? 전 수업이 있어서 이만. 교목이요? 누구야? 에이 아니지. 나이 진나무. 우리 학교 교목이요? 느티나무 아닌가요? 그럼 옆에 있는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교목을 잘 모르는 상태이거나 설사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상징 중 하나인 교목, 이를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농생대 산림환경학 전공 수업에는 한국의 나무들을 배우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산하의 안양수목원. 학생들이 관악 캠퍼스의 교실을 빠져나와 나무를 바로 가까이서 배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수목학을 직접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수목학은 나무를 많이 보는 수업이고요. 따라서 산을 많이 타게 되는데요. 산 타면서 느꼈던 사람들과의 애틋함을 비롯해서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작게 봤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수목학이요? 학명도 외우고 산도 타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학점보다는 소중한 사랑을 얻었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목학의 유익한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식물 분류학에 대가 장진상 교수님을 만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름을 배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강의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그 숲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을 물론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학기 말에 가서 쓰는 학생들이 숲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것에 대한 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학기하고 2학기로 나눠서 원래는 이제 학생들에게 처음 꽃 피는 것부터 열매 맺는 것까지 한 1년 동안은 모든 걸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1학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을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강좌 신청을 했을 때는 그 학생들 간에 있어서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과는 분리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의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대한 교육인데요. 점점 우리가 그 이론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장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드에 나가서 직접 식물들을 보고 이름을 외우고 그다음에 자연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직접 느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전공을 이 과목을 듣기 전에 필요한 필수 과목 같은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흥미라든지 의욕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자신의 스펙을 위한 수업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수목학 같은 수업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SNU 뉴스 김인재였습니다.